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11월 25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키워드,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0.15%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0.02%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약 1시 40분, 50분 가까이를 지금 현재 진학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환율이 1100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약전환이 조금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한번 뽑았는데, 첫 번째는 어제는 삼성전자, 자,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조선주가 바닥을 탈출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오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 일정을 얘기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일단 조선주가 지금 연이틀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바닥을 탈출한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한 전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이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뉴스 확인을 해 보신다면, 자, 셀트리온은 25일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환자 327명을 확보를 했다, 투약을 완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30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초과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였고,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는 이유가 안정적인 임상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만큼 또 지난 9월부터 코로나 환자 10만 명분에 대한 치료제를 생산을 완료를 했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급등 양상을 셀트리온 그룹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연속적인 매개세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치료제라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을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얼마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상승폭을 보면서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이 언제쯤 나타날지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자,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1%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오늘 하루 동안 이 30만원짜리가 24%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고가 권역에, 자, 오늘 단기 고점 시그널 보이십니까? 시그널도 뜨는 모습, 거기에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26%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똑같이 단기 고점 시그널은 뜨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장중 신고가를 나타냈었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을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대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전에 고점이 형성됐던 것이 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꼭지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자체가 얼마냐면 약 33만원대 지금 저항이 잡혀 있는 자리였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큰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줬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땡기는 흐름인데, 오늘도 거래량은 나오고 있거든요. 앞에 만큼에 대한 거래량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고점은 형성되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정이 일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의 폭은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단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30만원 밑으로 일부 조정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30만원대라면 자, 요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상당한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제가 보유자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본다면 우리가 하단에 95,000원, 9만원대, 95,000원대 요 가격대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라 했어요. 그러면 과매도가 걸리고 난 다음에 과매도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더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항이 갇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전에 올라왔던 고점 자리에서 12만 9천 원대 여기가 이제 그 분할 상장됐던 자리였죠. 이후에 지금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하고 지금 죽이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지금 저항이 상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면 제가 볼때한 11만 원대는 저항이 강한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 하단에서 잡아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단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9만 5천 원 전후가 됩니다. 조정폭 자체는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대 밑으로는 조금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저는 할것 같아요. 그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차라리 오늘 자리에서 한번 단기적인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끊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빠지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고가인 12만 6천 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시세라는 것이 주가라는 것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주가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단기 트레이딩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개인들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기보다는 추세적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또다시 그 다음날 급락이 많이 나타납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구간은 자체를 감안한다면 셀트리온 그룹도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올라간, 오늘 오르면서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슈가 안 나왔다면 연속적인 상승 자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적정 가격대인 10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더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매수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을 하면서 다른 여타의 제약주들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수 있는데 다만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재료가 노출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대신 매수 적정 가격대 다시 한번 더 재매수를 해본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원 밑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밑으로 공략을 해본다면 좀더 좋은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셀트리온이라는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 지수 자체가 이제 쏠림 현상이 강했다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의 쏠림 현상이 강할 때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수급이 공백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관심도가 워낙 높았고 거기에 대한 매기세가 쏠리다 보니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개인들에 대한 매기세가 다시 한번더 강하게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거기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만 오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2600포인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전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전일 공개 방송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고가 권역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2500포인트가 갭이 한번 떠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갭 메꾸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예상이 빗나갔다 했죠. 왜냐? 저는 여기서부터 곧장 이 정도 2600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곧장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틀 정도 지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 저는 이 하단에 있는 갭은 한번 지지를 한번 받지 않을까.
그 자리까지는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제가 그래서 현금에 대한 부분을 한 20% 정도는 꼭 가져가자 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을 나서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곧장 제 예상과 다르게 올라간다면 저도 좋습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좋죠. 다만 조정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금은 가져가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시세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심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셀트리온 그룹까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환자도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이지만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380명이라는 거죠. 만약에 앞자리가 400명대까지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어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대가 그리고 완만한 상승이라고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인 그 기대감으로 지금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조금이나마 나와버린다면 시장은 갑작스러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투자 심리로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뀐다면 그런 우려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조정 없는 시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대형주에 대한 솔림화가 심한 시장이다. 그렇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선주 바닥 탈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인데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셀트리온 그룹이나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추세는 좋아요. 다만 일시 조정에 대한 구간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조선주가 바닥 탈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인데 자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LPG 두 척을 1160억에 수주를 했다. 한국조선업계 LNG선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연말 수주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보면 한국조선해양 요 뉴스 똑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중공 2조 8천억 수주 잭팟이 터졌다. 어제. 그리고 조선 3사 연말 대규모 LNG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들이 수주만큼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에 대해서 주가는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수주를 받아 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주에 대한 개념과 수주라는 것은 선박을 당신네들한테 지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선박 계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선박에 대한 건조는 언제 할 것이냐.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건조까지는 시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곧장 건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건조까지 약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딜레이가 됩니다. 왜냐 계획을 잡고 거기 컨슈머들에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수주 계획서라든지 건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냥 이 여기에 대한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 좋은 실적은 왜 좋은 실적이냐. 그것은 1년 전에 우리가 1년 전에 수주를 받았던 것들, 1년 전에도 연말에 수주를 많이 받았었죠. 그 받았던 것들이 지금 현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도에 대한 땅값도 지금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채용 공고가 많이 뜹니다. 왜 많이 뜨냐? 작년에 수주 받았던 것을 이제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주와 실적은 별개다. 수주가 가장 빠른 거다. 조선주는 대부분 다 이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 주가가 미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것은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적이 1년, 2년 뒤에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시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가 추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신다면, 일단 LNG선에 대한 수주를 받는다고 얘기 나오고, LNG선에 대한 수주를 받는다고 얘기 나오면 뭘 봐야 됩니까? 동성화인텍이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화봉을 봐야 돼요. 한국화봉과 동성화인텍이 두 가지 다 LNG 본행제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LNG선에 들어가야 되는 게 LNG 본행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행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가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자, 일반 조선주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하지만 한국화본이나 또는 동성화인텍은 좀 더 가볍습니다. 비교적 좀 더 가벼워요. 하지만 좀 더 많은 납품을 하는 것이 동성화인텍이고, 한국화본은 매출처가 조금 더 다변화가 되어 있어요. 카본 신소재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화본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자, 하단에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스권이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추세적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급등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서 단기적인 시그널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단기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조정이 상당히 깊게 들어왔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왔고,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단기 고점 시그널 뜨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데 약 3개월 정도에 대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3개월 정도에 대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또 다시 한번 단기 고점 시그널 떴어요. 자, 여기에 또 다시 3개월이 걸릴 것이냐? 그 정도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하단에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익 실현 물량도 함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정폭이 일부 발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된다. 무조건 자제해야 된다. 본인의 계좌를 생각해서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봉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단에서 올라서 단기 고점 큰 거래량을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고가 고점이 터진다면 단기 고점이라 했죠.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되고 나는데 여기서 필수적인 조정을 걷게 되거든요.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뽑아냈기 때문에 이번에 뽑아낸 봉 자리, 이 봉에 대한 자리, 추세적인 부분의 상승을 이끄는 봉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하단에 나오는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는 자리죠. 그 가격대가 얼마라고요? 11,000원대 부근에서는 쉽게 깨질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추세를 붙여서 갈 것이다. 동성화인텍과 지금 보면 한국화물 차이냐, 동성화인텍 이번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한국화물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앞으로에 대한 추세를 봤을 때 동성화인텍도 한국화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 뭐 우리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세가 조금씩 돌아서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추세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단 자리는 상당한 지지권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6,200원대 보고 6,200원대에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과매도, 과한 매도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들은 저런 자리 밑에서 공략을 해줘야 돼요. 저런 자리 밑에서. 우리가 대형주는 어떻게 살아 했어요? 대형주는 장기적인 관점에 손절을 안 한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로 대신에 싼 가격에 들어가려 했어요. 공개방송, 지난 이번주 월요일날 밤에 공개방송하면서 대형주 두개 뭐 했습니까? 우리가 SK이노베이션하고 SK이노베이션 14만 5천원대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얘기했죠. 요 자리 밑으로 좋은 자리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 나왔어요.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월요일날 얘기하고 화요일날 또다시 3% 오르고 오늘 또다시 한번더 7%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이틀만에 대형주가 10%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늘 자리에서 또다시 물었어요.
우리 가족분은 묻더라. 지금이라도 살까요? SK네오메이션 지금 살까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했죠. LG 디스플레이 했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이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박스권 상단에 터치를 해버리니까 어때요? 물량 나오죠. 오늘 하루 동안만 5.8%, 어제도 마찬가지로 1.6%, 이틀 동안 7% 올랐어요. 단기적인 고점에서 한번 또다시 끊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시 공략할 얼마에 우리가 이 자리, 지금 현재 15,500원 중심은 이 자리 밑으로는 항상 긍정적인 자리입니다. 대신 올라갈 때 살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가는 빠질 때 사는, 대형주 빠질 때 사는 거예요. 오늘 사서 내일 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사서 오늘 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오른 걸 삽니까? 빠진 걸 사야죠. 자, 그런 것들은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대형주는 항상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접근한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삼성중공업도 오늘 떴으니까, 오늘 조선 좋으니까 지금 사봐야겠다. 지금 장기 평선 지지 받네. 바보입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보시라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거래량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 좀 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싸게 싸게 대응주는 싸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양봉을 형성하면서 올라왔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 모양, 요 패턴이 앞서 봤던 삼성중공업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주가가 50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바닥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급할 것 전혀 없습니다. 이제 바닥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조정 넣을 때마다 사면 됩니다. 10만원대 딱 잡고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담으시면 돼요. 대신에 조선주는 단 여타에 대한 종목군들보다 엉덩이가 어떻다 했습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가벼운 동성화인텍하고 한국화본을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조선주는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거는 꼭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형주를 설명드리면서 조금은 과하게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부분 자체를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악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신고 간다고 해서 샀다가 오늘 시장에서 보면 아, 삼성전자도 내가 사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본인이 어제 사서 가는 거예요. 어제 샀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무 대표가 SK이닉스 좋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갔는데 빠졌다. 책임지소. 얼마에 사라 했는데요? 8만원에 사라 했어요. 8만원 밑으로 좋은 가격에 했잖아요. 그 8만원에서 지금 10만원 올랐는데 이거 넘어가는 것까지도 더 봐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가격이 중요합니다. 현대차 좋죠? 삼성전자 좋아요. SK하이닉스 좋습니다. 하지만 볼 때는 좋지만 내한테 수익을 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주식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몇 주를 사는가, 모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유있게 매매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계세요? 일주일만 안 올라도
불평이 생기고 10%만 빠지더라도 걱정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어디서 정승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못 버틸 것 같으면 일부러 싸게 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부터 쌀 때 주식을 많이 사면 됩니다. 쌀 때 사야지만 주식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현대차가 18만원대 한 주 살 수 있는 거를 9만원대 두 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9만원대 두 개 산 놈이 더 유리한 거죠. 9만원대 두 개 산 놈은 수익도 났는데 18만원에 지금 한 개 사면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손해입니다. 누가 정답인 겁니까? 대형주는 싸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조선주가 또 급등했다고 해서 조선주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그런 조정을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마찬가지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급하게 올라간 종목을 사시면 차게 됩니다. 항상 조정이 들어올 때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 아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다시 한번 더 가격대가 빠지는구나 그 빠지는 걸 보고 그때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오를 때 사시는 게 아니고. 자, 아시겠죠? 자,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주식 하시면 좋은 투자 습관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보실 건데요. 자, BMT는 자, 일전에도 두 번 소개를 했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제가 판단할 때는 신고가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이 BMT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자화전자도 많이 소개됐던 종목이죠. 예, 자화전자, 제넥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치료제 관련돼서 셀트리온 그룹이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둘 다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독이죠. 자, 한독과 제넥신, 제넥신이 지금 반등에 대한 자리를 저는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연말 전에 어느 정도에 대한 중간 결과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개성자화전자라고 개성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자화전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협주에 대한 역할도 했었는데 지금은 경협주로 보실 게 아니고 이 자화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화전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BMT는 오늘 이제 많은 때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요걸 이제 9,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리딩을 해오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 보고, 이번에는 강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 한번 떴거든요. 좀 더 흐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같이 보셨고요. 자, 10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11월 달이 되면서 신고가를 갖고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자, 또 급등 양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에 대한 매직 가격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자, 1595-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KC텍도 신고가를 갔죠. JVM 신고가 갔죠. KLA 신고가 갔습니다. 자, 동아약품 신고가 갔죠. 자, 일동대 신고가 갔습니다. 젤파몰리 신고가 갔고요. 자, 앞에 마찬가지로 지금 한손홈대구 신고가, 동원아대 신고가, 휴캠 신고가 갔고요. KC코트리 신고가 갔습니다. 그 정도 확실하게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1월 4일까지 하실 분들은 메가 트렌드 교육 20만원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드린 적은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 혜택은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